완성도가 있는 작품을 표현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장식적으로 볼을 만들어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이끼고 자체, 볼 자체로만도 장식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채, 녹색이 이제 말채가 있죠. 그 말채를 가지고서는 스프레이형으로 처리를 하듯이, 같이, 같은,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서는 쭉빙 둘러서 이제 방사형으로 전부 이렇게 가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근데 상단 안에서 이 장식을 응용을 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블 데코레이션을 할때 원탁 같은 데다가 이제 이렇게 놓을 때는 같은 길이로 잘라가지고서는 쭉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상전에서는 아무래도 이 좌우 앞뒤가 있으면 앞뒤가 조금 더 폭이 좁게 하는 것도, 이제 공간을 너무 이 폭을 많이 잡게 되면은 공간적으로 조금 공간이 넓으면 그냥 이렇게 같은 길이로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약간 이렇게 수평적인 그런 형태로 처리를 될 때는 좌우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앞뒤를 조금 짧게 그렇게 처리를 해도 이 디자인은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제 말채를 처리를 한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봄에 흔히 쓰는 이런 이제 깃버들 같은 그런 버들 또 이제 한몇 가닥 몇대 정도 이렇게 넣고, 또 이제 극락조화 잎사귀 또 줄기 대또 양쪽에 이렇게 스프레이형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송 같은 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함으로써 훨씬 다양한 재질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처리를 하면 아주 다양하게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조금 더 아랫부분하고 이제 윗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죠.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다른 한쪽의 부분에 이렇게 모카라를 극락조화인데, 이제 색감을 오늘은 아랫부분에 이제 금황성하고 극락조화 잎사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연성하는 그런 색감에 어떤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모카라를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서 매스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기본적으로 처리를 해놨던 그런 선들보다 약간 높이 잡아주세요. 기본 선보다 약간 높이 잡아서 매스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다른 한쪽에도 조금 높게, 성전에서 작업을 하는 성전 꽃이기 때문에 너무 낮게 하게 되면, 그 대신 이제 테이블 장식을 할 때는 같은 높이로 해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높게 해서 그룹으로 이렇게 처리가 될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난 이런 이제 옆난을 이제 돌돌돌 말아서 와이어를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제 이렇게 옆난이 있죠. 이 옆난을 그냥 이렇게 돌돌돌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아서, 이런 이제 같은 색감이 나는 그런 붉은색의 와이어이죠. 그래서 이 카퍼 와이어를 가지고서는 이걸 돌돌돌 다시 한번 묶어서 감아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훨씬 이제 색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아서 장식적으로 느낌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감아서 처리를 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 것들을 조금 위에 부분에 메스로 이 사이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같이 이 사이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기 이제 녹색의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에는 이렇게 테이블 야자를 조금 해서 이 녹색의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싱그럽게 보일 수 있도록 아랫부분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녹색을 조금 더 이렇게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해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석성을 그냥 한 대씩 이렇게 처리하기는 조금 공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어서 이렇게 형태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이제 와이어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묶고 잡은 다음에 다른 한쪽의 부분에 여기 이제 극락조와 잎사귀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서 조금 한쪽에 약간 언바란스하죠. 그리고 대칭이 한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할 때 대칭적인 그런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한쪽에 약간 비대칭적인 이런 요소를 좀 주는 것이 약간 긴장감이 조금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꽃을 이제 처리할 적에 이쪽에 약간 무거운 꽃을 지금 더 처리하거나 이제 이런 염란 같은 것으로서 조금 그 질감을 짙게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이쪽에 잡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을 이루는 대칭은 아니더라도 균형을 이루어서 보이는 사람을 하여금 작품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역할을 하도록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에 이런 신비디움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하게 되면 훨씬 그 풍성한 그런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위에 부분에 아래 부분에 이제 꽃이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쪽보다 석성이 있으니까 다른 한쪽에 조금 처리를 하면서 다른 한쪽에 조금 높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금 같은 이제 동색의 이런 약간 짧은 이런 소국을 짧게 잘라서 질감을 조금 더 이렇게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선의 형태를 가지고 선의 어떤 그 리니어적인 그런 흐름이랄까 그런 것을 오늘은 이제 형태적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방사형의 어떤 그런 장식적인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장식이 되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성전에서 이 꽃을 이제 응용을 해서 처리를 할 때는 화기라든지 또 아니면은 놓는 그 위치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 소화하기보다는 위에 부분만 화기에다가 아주 깨끗한 그런 단촐한 색감이 여러 개가 섞이지 않는 그런 단촐한 화기에다가 이제 위에 부분만 이렇게 처리를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닉적으로 화기가 있는데 거기에 후로랄품을 고정을 시킬 때 전체적으로 아래로부터 이렇게 쌓아가지고서는 후로랄품을 고정시키다 보면 너무 후로랄품이 낭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후로랄품을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배워놓으시면은 아까 제가 후로랄품 다듬는 것부터 얘기했죠. 그것만 해도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유리 그런 화기 같은 데다가 후로랄품 고정시키려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막힌 부분으로 닫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랫부분하고 윗부분하고 이렇게 격리가 되게 돼 있어서 꽃을 윗부분만 장식하거나 아랫부분을 하거나 하면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안 되고 아랫부분에 넣은 거는 이렇게 뭐랄까 곰팡이 같은 거쓸 수도 있고 위에 부분 또 유리하게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투명해야 될 부분이 무언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굉장히 작품을 표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완성도가 있는 작품을 표현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장식적으로 볼을 만들어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시키는 이런 방법, 이런 테크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 하나를 가지고 아주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 당연 그냥 하시고 이렇게 고정을 물리적으로 시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가지고 작품에 잘 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